주요 뉴스입니다. 금일 코로나 확진자가 2,368명으로 사흘째 2,000명을 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가 475명으로 또다시 최다 인원을 기록했습니다. 차기 대통령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5차범인 밖으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을 둘러싼 논란으로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곽상도 의원이 사직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은 11일 이 후보의 조건부 특검 수용 발언에 대해 조건부 아닌 특검하겠다는 의지편이라며 대선 전이라도 특검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초겨울의 차가운 날씨를 부르는 비가 12일에도 곳곳에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아침 기온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쌓이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12일 자 금요일입니다. 오늘 지나면 바로 이제 주말이 다가오죠. 어자 주말이 오기 전맞 이번 주 마지막 방송이죠. 자 오늘 대장 시선에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어. 자 이례적으로 이제 오차범위 밖으로 어, 여론조사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20대에서 이재명 후보가 24% 윤석열 후보가 22%자 이렇게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윤석열 호, 후보가 39%를 오차범위 밖으로 1위 했다는 겁니다. 오차범위 밖에 이재명 후보는 32%약7% 차이가 나는데 자 오차범위 밖으로 나왔다는 거 말씀드리는데요. 자그 어, 일단은 여기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가 이제 오늘 나왔습니다. 나와서 보게 되면 컨벤션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음을 드러낸 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화두인 20대에서는 어느 후보도 확고한 우위를 점하지 못한 채각축이 각추기 각축이 벌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30대, 40대에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많이 나왔고 60대, 70대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높았고. 30대에서는 비슷비슷했고 막 이런, 이런 것들 보게 되면서 청년층2 0 3 0으 과연 누가 잡을 것이냐 라는 것은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이번 주도 마찬가지고 다음 주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계속 청년층과 계속 만나려고 청년층과 토론하려고 계속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관련해서 어떻게 잡을까 큰 숙제다.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어제죠 다음 시선이요. 어제는 어, 국회에서 곽상도 의원이 이제 어, 사직안이 가결됐다는 거. 에, 됐다는 거. 에, 통과가 됐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곽상도 의원 사직안은요. 어, 의원 현재 252명이 무기명으로 참여한 투표에서 찬성이 194명. 자, 반대로 반대가 41명, 기권도 기권이 17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자, 어, 표결에서 앞서서 별도의 신상은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 어, 앞서 이제 곽상도 의원은 아들이 대장동 개발업체인 화천대에서 일하는 것을로 알려졌으며 아, 아들 월급이 겨우 250만원이라고 해명했지만 이 아들의 퇴직금이 어, 50억원으로 밝혀진 사실 드러나면서 국내의힘에서 탈당을 했고 무소속 되면서 국회의원직까지 던지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 곽 의원이 이제 사직안이 처리가 되면서 내년 3월 9일날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은 어, 서울 종로와 서울 갑 경기 안성 충북 청주 상당 그리고 대구 중남구까지 다섯 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섯 곳으로 재보선거 한다는 거 말씀드릴 수있겠고요자 다음 시선 넘어갈게요 자 이재명 측어 대선전이라고 특검 받을 수 있다 라고 해서 관훈클럽 기자단 클럽에서 이재명 후보가 나오면서 특검 받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과연 특검 얘기해서 오늘도 뭐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윤호중 원내대표와 민주당 대표는요 11일 어제죠 정책 조정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서 대장동 의혹 특검 도입에 관련해서 야당이 먼저 만나자고 한다면 협상을 피할 생각은 없다. 야당도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개입돼 있는 부분을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저희는 자신이 있어서 얘기하는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이재명 후보는요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미진한 점이 있거나 의문이 남는다면 특검 형식이든 어떤 형태로든더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 추궁이 반드시 필요하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근거해서 국회 논의까지 가능하다면 한발더 나간 것이다. 나가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특검이 절대 불리하지 않다는 전략적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관련해서 특검 수사와 관련해 어떻게 또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어, 이제 이재명 후보는 이런 거잖아요. 어, 그 자기 특검 할 테니까 어, 이제 윤석열 후보한테 부산 저축은행 사건 의혹도 같이 포함해야 한다. 그래서 묻고 더블로가 이런 걸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음주운전이 초보운전보다 낫다라는 발언도 해명을 또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음주운전 저력이 과거가 있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반면에 이제 초보운전보다 낫다고 초보운전은 이제 윤석열 후보를 이제 비유한 것이죠. 예,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어, 음주운전과 초보운전 과연 누구와 이길 것일까? 과연 국민들이 또 판단해 줘야겠는데. 자, 과연. 예, 특검 될까요? 자, 오늘이 117일 전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상 대장 시선 마치겠습니다. 나쁜 자세 직인 허리 큐. 나쁜 자세 학생도. 허리 큐. 나쁜 자세 어르신. 허리큐! 허리큐로 허리 펴세요저송개가 허리 허리 자신있게 추천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MBS 뉴스 대장. 자 오늘 대선 2022년 대선 정책 총정리. 자 오늘 서점이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머리 스타일이 확 틀려졌어요. <laughs> 네, 머리... 이게 머리 예. 아, 이게 단발 커트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예예. 제가 이거 말을 상고머리 커트라고 하는 바람에 예. 예, 그 동안 좀 이미지 변신에 좀 성공하려고 여성스럽 어떤 좀 저의 과거의 이미지 이렇게 좀 돌아가 보려고 했다가 말한 마디에 그냥 폭삭 망했습니다. 오늘 영하 1도까지 내려갔다고 금요일 날 11월 12일 날 근데 머리 짧게 자르시길래 변하는 <laughs> 모습 좋습니다. 아 예, 진짜 새로운 마음으로 저희 예. 우리 그 이재명 후보님이 어제 음. 다시 새롭게 시작했던 것처럼 음. 저도 다시 그 우리 후보님을 지지하는 마음을 새롭게, 새롭게. 어차피 머리 달라진 김에. 달라진 네. 김에. 네, 달라진 김에. 자, 오늘 1부는 우리 서정민 <laughs> 교수님과 함께하고요. 자, 2부에 오늘 또 여야 썰전을 한번 할까 합니다. 예, 방송 이어서 준비할 테니 여러분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자, 오늘 어 민주당 경선 이야기로, 어 경선 이야기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어서 지금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자, 어 한번 어디 뭐 시장을 방문했다는데 활동 좀 말씀 해주시죠. 네, 그 딱 후보 되시자마자 다음날 그 대구 시장 대구 서문시장부터 가셨거든요. 그리고 예. 대구 경북이었나그 학생들하고 같이 그 청년들과 함께 또 강연도 하시고 또 학생들과 주고받는 예, 그런 대화도 있었고요. 또 오늘도 바로 그 메타버스라고 요즘 메타버스, 메타버스 굉장히 가상현실. 유명하잖아요. 근데 예, 예, 그렇죠. 네, 저도 이제 그런 건줄 알았는데 음. 자, 이재명의 매주 타는 민생 버스 아, 바로 메타버스. 입니다스가우리가 예, 메타버스가, ]입니다. 우리가 메타버스가 네. 아니고 매주 타는 그렇죠. 버스. <laughs> 그래서 3일 동안 예, 전국 예. 8개 권역별로 아. 어,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예, 예. 어, 거기에는 이제 특히 맞아요. 토크. 그다음에 음. 명신 캠핑, 그리고 2030 천년층과의 교감 토크. 자, 이런 것들로 해서 아마 청년층의 마음을 사로잡는 예, 그런 일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당시 경선 발표 현장이 있었다고 교수님께서요? 네. 예.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끝까지 있지는 못했고 음. 예, 그날 굉장히 날씨가 안 좋았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음. 제가 다음 날또 강의가 있어가지고 마지막까지 있찌 못했습니다. 예, 예. 예, 그렇지만 그 강의 현장에서 다 같이 어, 저도 우비도 있고 음. 어, 우산도 쓰고 하면서 어, 지사님이 마지막까지 그것을 응원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어, 다했죠. 야 비가 예. 오는 와중에도 삼두 꽤 많이 왔습니다. 엄청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당시 분위기 좀좀 말씀 좀 해주시죠. 어뭐 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구나. 바람이 예, 저희 지지자들은 예예. 정말 이재명 그 지사님이 마지막 음. 어, 경선을 이기시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어, 되기까지 정말 전국을 다 쫓아다니면서 어, 후보님의 물론 마지막 예 아시죠? 어, 굉장히 그 반전이 있긴 했지만 아우 저 깜짝 놀랐어요, 그거. 예. 아 저도 뭐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그런 반전이 네. 나오죠, 어떻게? 그러니까요. 도대체 야. 도대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예. 네. 아무튼, 그래서 지금도 조금 골치 아픈 음. 일이 있긴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뭐, 저희 당에서도 그렇고, 또 지지자들,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대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 어, 이재명 어,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아주 반기는 모습이고, 또 그분이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예, 후보로서 당당히 인정받고, 또 저희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예,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어, 지금도 아직 좀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 확실히 그 마지막 경선일 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재명 이제 여당 단독 후보잖아요. 결정이 어, 네. 됐고 확정이 됐기 때문에 한번 그 부동산 정책 한번 조금 점검을 해봐야겠다 해서 모셨습니다. 고서경미 교수님. 자 우리 우선 이 후보 측 부동산 정치, 정책 방향 어떻습니까? 네 역시 어, 이재명 지사님입니다. 어, 우리가 같이 잘 가지지 못한 사람들, 예 그리고 우리 청년들 예, 이런 쪽으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동 가장 어떻게 보면은 대성 전국의 최대 현안이죠. 그리고 부동산 이슈를 계속해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이 부동산 이슈가 정리되는 게 결국 대통령이 된다 이런 말이 날돌 정도로 굉장히 음. 그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예. 자 그걸로 해서 바로 공급 확대를 내걸고 심층적으로는 공공 중심의 규제 강화를 꼽았습니다. 자, 공급 확대와 어, 공공 중심의 규제를 강화를 뽑았군요. 예, 그 최근 대장동 관련으로도 이재명 후보는 어, 시장 시절 공공 중심 확대를 외쳤어요. 어, 민간 개발의 치명적인 면을 이번 사태에 통해 세상에 알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윤석열 후보 측은 어, 민간 개발이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부동산 공약이 있었거든요. <laughs> 또, 해쳐먹으려고 그런 거죠. <웃음> <웃음> 자, 자, 그러면. 네. 아 오늘 재밌습니다, 오늘. 네. 자, 본격적인 이 후보의 어, 부동산 정책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제가 뭐, 전문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어, 이재명 후보는 어,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 기본주택을 대대적으로 공부하겠다라고 내걸었습니다. 기본주택은 이재명 후보의 간판 기본 시리 중에 하나죠. 자, 이번 대선 공약에서도 핵심으로 꼽힙니다. 임기 내 공급 계획 물량으로 잡은 250만 호중 100만 호가 기본주택인데, 4인 가족이 평생 역세권에서 월세 60만 원에 살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내놨습니다. 재원조달 방식과 역세권 용지 마련 구체화 과제가 있는데 일단 이 후보는 내 집처럼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임제 주책을 대량으로 공급하겠다는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이 후보는 대장동 의혹을 정면 돌파하면서 부동산 투기 세력과의 전면전을 예고하고 나섰는데요 6일 날 청년과 주거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과정에서 집은 어, 재산이 아니라 공공재 라는 생각을 밝혀 눈길을 끕니다. 집값을 하향 안정화시키고 누구도 주택 때문에 고통받지 않게 하겠다는 것 바로 투기 근절을 큰 줄기로 잡았다고 볼수 있죠. 자 이재명 후보하게 되면 기본 시리즈가 많잖아요. 첫 번째는 네. 기본 주택인데 그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제 어느 정도 어, 많이 그 여러 가지 그 저희 경선 과정 중에서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선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인식을 하고 계신데요. 자, 기본 주택이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에서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공공 주택을 말합니다. 이 후보는 앞서 당내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이 고통받지 않게 하려면 공급 물량 확대와 투기 공포 수요 억제가 필요하다며 공급 내용도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공주택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아, 아쉽게도 현재 5% 밖에 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후보는 기본주택 공급을 통해서 현재 전체 주택의 5% 수준에 못 미치는 장기임대 공공주택의 비율을 10%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기본적인 생각은 집 없는 서민이 굳이 집을 사지 않고도 원하는 경우 평생 또는 집을 살 때까지 안락한 고품질 주택에서 마음 편히 살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기 말만 듣게 되면 굉장히 파격적인 어, 발상이다라고 얘기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자 어떻습니까? 네티즌 질타 같은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공 주택은 이미 5%라는 겁니다. 이미 시행이 된 법이고요. 저 박근혜 정부 때 개정한 사항입니다. 언론에서는 어, 마치 처음 얘기한 것처럼 팩트 체크를 하지도 않고 내보내는 게 정말 아쉬울 따름이죠. 그러면 이 바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서점인 교수 입장에서는 기본 주택 공약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같이 부동산 잘 없고 재산 없고 주택 없고 다뭐 당연히 음. 저는 반기죠. 음. 어.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도 되게 시끄럽거든요. 규제 정비 에 대해서 한번 이것도 한번 알아보죠, 한번. 어, 우리 이재명 후보가 투기 근절을 위한 규제 강화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어, 이 후보는 국토 보유세를 도입해 현재 0.17%의 수준인 부동산 보유 실료 세율을 1%까지 끌어올려 투기 수요를 잡겠다는 구상입니다. 0.17% 기억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죠. <laughs> 네. 광주 현장이었죠? 예, 예, 맞습니다. 네. 어, 이렇게 반발이 예상되지만 국토보유세 전액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해 조세 저항을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의 어, 부동산 정책은 더강하가 되는 거군요.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 최근 LH 사건이나 대장동 사건처럼 국회의원은 물론 어, 주택 공사, 도시 공사 관리자들이 이를 이용한 수익을 발생시키는 걸 차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 어떻게 합니까? 어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부동산 정책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쉬운 고위 공직자 어, 이분들은 주식뿐 아니라 부동산도 바로 백지 신탁하게 하는 것은 물론요. 공직자 부동산 취득 심사제 도입 그리고 비주거용 다주택 소유자의 고위 공직 임용, 승진 제한 등으로. 정책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공약입니다. 이게 신뢰가 회복될까요? 어 이게 뭐 처음도 아니고요. 예. 뭐 경기도지사일 때도 우리 음. 경기도청에서도 시행된 바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후에 뭐 부동산 정책 또 있습니까? 예 바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조치로 바로 분양가 상한제인데요. 분양 원가 공개, 후분양제 도입 등도 제시를 했습니다. 부동산 전담 기구로는 주택 도시부를 신설해 주택 정책 기능을 통합하고 수사권이 부여된 부동산 감독원을 설치해 투기 등 부동산 관련 범죄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어, 계획입니다. 자이 후보가 이제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이와 관련된 걸또 하지 않았습니까? 예잘 알고 계시네요. 어,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불법 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했고요. 경기도내 기획부동산 범죄 여든 세건 수사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어 그게 바로 2021년 5월 28일 기준이고요. 어또 부동산 불법 행위 단속을 위한 부동산 거래 질서 도우미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 후보는 규칙을 지켜서 손해 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볼수 없는 것. 결국 땀이 우선이다라는 그런 공정 사회의 첫걸음임을 조 조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 그리고 최근에는 그리고 청년 공유 주택 네. 관련해서 입주 청년들과 간담회를 또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대규모 공공 주택 공급 계획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후보는 우리 사회 부동산 정책, 주택 정책을 근본에서 다시 접근해야 한다며 집은 아, 아까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돈 버는 수단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안정적인 삶을 영유하는 공간이라는 게 기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어서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가는데 자가 보유율은 놀라지 마십시오. 55% 정도에 불과합니다. 야. 제가 아는 분도 혼자서 50채 이상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50채요? 그러니까요. <laughs> 자, 그러니까 이렇게 집을 아무리 지어도 음. 보유율이 안 올라가는 겁니다. 자, 투자 투기용 주택 보유를 너무 당연시하게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자, 이 후보는 또 일부 건설회사들이 택지 개발 과정에서 불로소득을 취하고 있다며 작심 비판했습니다. 이 후보는 평당 1,500만 원 정도에 지어서 2,500만 원에 분양하면 얼마나 많이 남겠느냐며 30여 평 주택을 보증금 5천만 원에 10만 원 정도로 엄청 싸게 공급하고도 손실이 나지 않게 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좋은 정책과 의지가 있어도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의지인데요, 바로 엄청난 저항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먹고 사는 집단들이 있는데 실제는 자신들의 손실 때문에 어, 그런 주장을 하는 정치인을 우회적으로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자이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도 자신은 민간이익의 70%를 환수했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고요. 자, 민간 개발을 최소화하고 공공개발로 공익환사 하자고 하니, 어, 지금 그 국민의 짐, 자, 그 야당이 법안 심사를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청년 공유주택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그 참석자들의 발언에는 공공택지 개발은 국가 권력을 활용해 하는 거니 싸게 수용할 수 있다. 그걸 사회 공유 수책으로 배정하면 된다 이렇게 명쾌하게 답했습니다. 자 이렇게 교수님께서 오늘 이 후보의 부동산 정책 공약을 이제 소개해줬습니다. 총평하자면요. 자어 제가 이, 이 여러분이 이제 잘못 아실 수 있는데요. 일단 공식적인 공약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 다만 이 후보가 지난 경선 과정에서 발언하고 또 기자회견을 통해 어, 밝혔을 뿐이죠. 자, 그렇게 어 바로 이렇게 어 제가 소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 공식적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어 공약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또 여러 그 다른 후보들의 또 좋은 공약이 있으면 예 그것도 아마 참작을 해서 조금 더더 더 발전된 그런 부동산 공약을 낼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그렇지 않아도 오늘 그 서울에서 그 성함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LH 관련된 음. 어 청문회에서 음. 어 그분이 아주 직접적으로 예. 어 윤석열 후보보다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훨씬 낫다그 음. 어 부분을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뭐 여야 관련하고 네. 정확한 구체적인 공약은 나오지 아, 지 않았고요. 아마 조만간 언제쯤에 나올 수 있을까요? 오케이. 글쎄, 아무래도, 네. 어 뭐, 급히 서둘러서 할 음.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음. 그래서 아무래도 어 지금 이렇게 팔대 권역을 돌아다니면서 음. 특히 청년들을 위한 어 그런 간담회나 이런 정책 공약 이런 것들을 들어 가시면서 음. 예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어 미흡한 분을 보완해서 뭐 아직 급하게 뭐 미리 해서 공격을 받을 이유도 없을 것 같고요. 예, 뭐 이미 다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어 조금 더뭐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후보는 이제 캠프의 기본적인 틀은 다 만들어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반면에 이제 야권에서 윤석열 후보는 아 지금 이제부터 이제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민주당이 일찍 끝났으니까 경선이 야당보다. 네. 아마 앞으로 뭐 정책 같은 것도 나오게 되면 또 교수님께 이것저것 여쭤보는 시간 또 갖도록 하고요. 자 오늘 어 오늘 어 대선 정책 정리해 주신 서정 교수님 감사합니다.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쁜 직인 허리 큐 나쁜 자세 학생도 허리 큐 나쁜 자세 어르신 허리 큐 허리 큐로 허리 펴세요 저 소개가 자신 있게 추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대선이 이제 결정이 돼 갖고 양당다 모셨습니다. 자, 2022년 대선 정책 총전을 할 거고요. 자, 김건 위원장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야, 뵙겠습니다. 또 가을 겨울 입동이 지났는데 <laughs> 입동 지났습니다. 코, 코트가 이렇게 잘 어울리는 사람은 제가 드문 것 같아요. 올 때마다 이렇게 의상 칭찬해 주셔가지고. 아, 이거 뭐 있으니까 칭찬해 주셔죠 감사합니다. <laughs> 좋습니다. 자, 바로 한번 들어갈게요. 윤석열 후보가 됐습니다. 네. 자, 한6% 차인가요? 이 음, 네, 6% 정도 차이가 난것 같아요. 자, 어땠습니까? 네. 일단은 1위가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음. 당원 투표 58% 야. 그리고 여론 조사가 또38% 그러니까 음. 뒤에 이제 0. 몇 빼겠습니다. 예, 예. 종합에서 48%로 1위를 해서 음. 후보가 됐습니다. 예, 예. 그 2위인 홍준표 후보는 이제 당원 투표에서 퍼 음. 35%로 많이 밀렸었고요. 음. 여론 조사에서는 또 48%로 약11% 정도 앞섰지만 음. 종합 42%로 예, 예. 6% 정도 차이로 음. 2위를 했습니다. 야, 역시 당원들의 손길은 당연히 윤이었네요 58%. 네, 야, 아니요. 차이가 여기서 엄청 났네요. 과반수 이상이 윤석열 예. 후보를 또 지지를 한 했... 그렇죠. 결국 우리 저희도 뭐 생각했던 게 당신 민심 어디로 갈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저는 윤석열 후보라고 저는 얘기를 했었고 신용화 보장님이 틀렸네요. 홍준표 예. 후보라고 말씀하셨고 감, 조만간 가면 쓰고 나오야될것 같습니다. <laughs> 드리면서 자그 경선 발표 당시에 윤선열 캠프에 있었다고요? 어떻습니까? 음, 제가 거기에 있었던 건 아니고 음. 저희 그 부천시 을래 음. 서영석 위원장님이 음. 이제 국민 캠프에서 정무 특보를 맡고 계셨어요. 그동안에 그리고 예, 예. 또 얼마 전에는 후보가 선출되기 전에도 부천시청 쪽에서 각 당협위원장들 님 같이 그 기자회견도 하시고 윤석열 후보 지지한다. 그래서 백범기념관에서 했었죠. 우리 예, 예. 거기에 현장에 직접 나가 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쪽 분위기도 굉장히 뜨거웠었다. 음. 예, 그리고 저희도 이제 저희 당협에서 어 같이 이제 당원 식구들과 같이 지켜봤는데 다같이 박수 치고 뭐시는 당원분들도 계셨고 아, 네 아. 열혈 또 당원도 분들이 그렇게 또 많이들 지지를 하고 계셨다라고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윤석열 후보의 매력이 뭐예요 한번 말씀해주시죠 일단은 매력이라기보다는 인기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네, 이제 그 저희 당에서도 예. 음 뭐가 됐든 간에 이제 당서 정권 교체가 희망이잖아요 음. 이제 여당과 야당을 봤을 때예 어, 지금 이제 뭐, 오늘 또 보니까,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예, 음. 네, 지금 후보로, 이제 여론조사를 보니까, 제일 득표수가 적은 여론조사가 이제 39.5%대 38.5%로 음. 근소한 차이로 윤석열 후보 앞선다라고 보고 있고, 또 음. 차이 많이 났은 것은47%대 음. 35%까지도 이렇게 해서, 맞아요. 어,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 라고도 판단을 하고 있고 당원들이 일단 윤석열 후보를 지지를 하는 거는 음. 그래도 홍준표 후보도 굉장히 훌륭한 또 후보였었고 또 국회의원도 많이 하셨고 도지사도 많이 했지만 그보다는 우리의 이제 대항 그러니까 그 이재명 후보의 대항마로서 적절한 인물이 윤석열 후보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윤석열 후보를 반 지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늘 여론조사 네. TBS에서 여론조사한 것도 있고 음. MBS라는 곳에서 네. 한거 네. 보니까 다 윤석열 후보가 또 1위더라고요 네네. 네. 리얼미티도 1위 네. 그러니까 다 보게 되면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1위하는 것도 있고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것도 네. 있고 그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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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보게 되면 저는 또 신기했던 게 홍준표 후보는 오선에 도지사 주신이고 음. 당대표도 했었고 음. 음. 근데 지금 영선이잖아요 그렇죠 참 이게 참 의아해하더라고요 얼마 네. 전에 청년의 날 기념 행사에 윤석열 음. 후보가 이제 후보자가 돼서 음. 첫 인사를 드리는 첫 공식 일정이었는데 그때 예. 이제 자기를 소개할 때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음. 국회의원 영선 음. 네. 국민의힘의 따뜻한 시, 따끈따끈한 신상이다. 따끈따끈 네. 신상이다. <laughs>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되게 프레시하게 다가설려고 어. 노력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프레시하게. 인 네. <laughs> 그러니까... 국민, 아무래도 보게 되면 국민들이 원하는 것도 있는,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네네네. 네, 그만큼 정권 교체에 대한 게 뜨겁다라고 음.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은 한번, 그러면 뭐 거시적으로 깊게 들어가지 않을게요. 네, 네. 윤석열 후보의 그 부동산 정책은 이란 키워드 잡았고요. 음. 한번 제가 한번 저랑 한번 얘기 나눠볼 건데요. 지금 이제 내년이면 또 이제 대선 또 앞두고 있어요. 지금 한 120일 정도 남았었죠. 네. 네 3월 9일이죠. 네. 그래서 네. 대선 후보들이 제시하는 그 차기 정부의 국정 운영 비전도 유권자들이 꼼꼼하게 검증해야 될 사안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 국민의 힘 부천시 청년 위원장 자 김검 위원장을 모시고 자 윤석열 대선 후보의 주요 공약 중인 부동산 분야를 검증을 좀 한번 해 볼게요. 아, 어, 한번 윤 후보 측의 어 부동산 정책 방향 한번 네. 말씀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일단은 내 내년에 계도 3월 9일에 대선이죠. 그 예.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일단 성난 부동산 민심을 잡아야 한다는 판단하에 부동산 공약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예. 예. 다들 아시다시피 그 수도권 집값이 물론 전국에서 집값이 크게 오르긴 했지만, 어, 수도권 집값이 되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최근 그 정권에 있어 가장 가파른 상승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특히 젊은 사람들, 저희 같은 청년 유권자들이 많이 분노하는 것으로 음. 알고 있습니다. 음, 아무래도 가장 청년인 우리 김급 위원장이 음. 주변에도 청년들 많으시잖아요. 그뭐저 또래들이 다 얼마 했죠. 전에 또 소개주셨던 우리 딜러. 아, 네, 예, 박덕 팀장님. 네, 예, <laughs> 예. 팀장님하고 또 동갑이시도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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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청년이시고. 음. 자, 어떻습니까 주변 이야기요. 일단 여야를 떠나서 지금 이제 대장님도 많이 들어보셨. 겠지만 청년들을 보고 이생망이란 얘기 들어보셨죠? 음. 이번 생은 망했다. <laughs> 이생망이란 얘기도 있었고요. 음. M4 세대, 음, M4 세대, 네, 뭐 연애, 음. 결혼, 출산 그리고 인간관계 꿈 희망에 음. 이 모든 거가 포함되는 게 내집 마련. 내집 마련 네. 그러네요 부동산 안할 수가 없겠네요. 네네네 내집 마련 때문에 이제 M4 세대라는 또 이생망이라는 2030 세대들의 어, 부동산 성남 민심이 지금 있고요. 지금 이제 주택 마련할 때, 내집 마련할 때 가장 그 청년들이 그래도 음. 다가설 수 있던 희망이 뭐였냐면 이제 담보대출, 이제 주담대라고, 주택 담보대출이나 아, 담보대출, 예 네, 그것도 지금 막혀 있잖아요. 음 막혀 있죠. 네 그것도 막혀 있고 음. 그래 좀뭐 조금 이따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여야 후보들이 또 청년이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서 청년들 부동산에 대해서 많이들 지금 공약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거는 이제 잠시 뒤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제 주변에도 지금 이번에 뭐 결혼을 해서 음. 신혼집을 얻어야 되는데 전세집은 찾기 힘들고 전세집 가격이나 그리고 지금 뭐 집값이나 얼마 차이 안 나고 또 살려고 그러니까 대출도 막혀 있고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월세로 돌아가는 친구들도 지금 월세로 네네 어. 많이들 있고 음, 또 올해 말에 또 집값이 한번 더 오른다. 아 오른대요? 뭐그렇던 얘기들도 어. 많이 좀 집값이 최근에 지난주는 잠깐 사양 내려갔더라고요 그런데 부동산의 전체를 보게 되면 잠깐 내려갔다 다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더 이상 희망이 없어지는 거죠 젊은 사람들 입장에선 집을 살수 있는 한번 지네체청 얘기 힐스해보게 되면 네. 이트힐 그 스테이트 힐 스테이트 힐 스테이트 힐 스테이트 힐 스테이트 힐스테 그, 그 비싼 이가 유 뭐예요, 대체? 그때 당시에 분양할 때 제가 알기로는 6억대 후반에서 분양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두 배에 오른 거예요, 두 배에. 네, 6억대 오면. 후반 네. 했는데 그때 당시 부천 시민들이 뭐다 저희도 그랬어요. 아우 음. 저 돈을 주고 저기로 어떻게 들어가라고 얘기했는데 음. 지금 아직 완공 전인데 10억이 넘었습니다. 야, 근데 예. 시청이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웃음> 네. <웃음> 어둠에 쌓인 것 같아요. 야... 그 뒤에 이제 힐스테이트 뒤에도 프로듀시티그 네. 네, 아파트도 있잖아요. 거기도 비싸고. 네. 그게 아마 지금 부천에서 제일 비싼 것 같은데요? 힐스테이트가 제일 비싼 걸로. 네, 그러니까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쪽 지나가면 되게 우, 그, 높긴 높더라고요. 삼십오 층인가요? 예, 네, 뭐 고층인데 네. 높긴 높더라고요. 좀전좀 좀 답답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네.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예전 저는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예전 문화의가 관... 여기 또 네. 있잖아요. 그 옛날 홈플러스 부시고 지은데

자 윤석열 총장님의 한번 부동산 정책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 그 윤석열 캠프에서 정확하게 아직은 공약집으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음. 네, 윤석열 후보가 공식적으로 말한 기자회견이나 그동안 음. 인터뷰 내용을 음. 종합해서 지금부터 제가 조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근본 해법으로 공급 확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여권인 이재명 후보와 공통된 어 방향이지만 내용은 좀 틀리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윤 후보는 민간 주도를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 주도 쪽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5년 임기 안에 신규 주택 공급 목표로 250만 호를 민간 재개발, 재건축 관련 규제를 풀어 도심 주요 지역에 공급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가 다주택자는 투기꾼이다. 강남 집값 때려잡기 등 잘못된 인식을 바탕으로 부동산 문제를 정치화시켜 문제를 키웠다고 비판하면서 시장 원리에 따라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5년 안에 250만 원. 이거 어떻게 보면 네. 지금 문재인 정부가 200만 원 짓는 거 크게 차이점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음, 일단은 뭐그 주택 공급을 최대한 많이 해서 음. 현재 주택이 모자란 상황을 좀뭐 해결하겠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몇만 호를 하겠다는 라 거는 이제 크게 문제가 될건 아니지만 음. 이 다음이 문제가 될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분양을 그쵸. 할 것인지. 어, 어떤 식으로 어, 무주택자들에게 그 진입 장벽을 낮출 것인지 이제 음. 거기서부터가 여야가 여야 지금 대선 후보들이 생각해야 될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5년 안에 250만 후면 이게 소상히도 나왔나요? 어디 어디? 예를 들면 이번에 여권에서 토론회할 때 보니까 박영진 후보가 했 참신하더라고요. 음. 김포공항 부지 다 무시고 네네네. 그거 30만 호씩했다 음. 이런 것들. 실제적으로 그거를 이게 그 김포공항 부시고그 인천공항 이사를 가는 거고 네네네. 그리고 이제 이낙연 후보가 얘기했던 게 설울 네. 성남에 공항, 성남에는 있 공항 있잖아요. 거기 부시고, 거기 아파트 음. 짓겠다라고 나오고 있더라고. 실제적으로 거기는 많이 사용 안 한다고 얘기하는데, 음. 그런데 반대했던 사람들이 추미애 후보나 이런 사람들 이 반대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음. 거기는 대입이다. 그 어, V.I.P.가 가서. 어뭐뭐 뭐 하다못해 미국에서 오게 되면 거기 서 설국왕 쓴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보니까 공감이 되긴 되더라고요. 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뭐 지금 이제 250만 원을 어디에 질 것이냐. 예, 예. 예 요즘 뭐 윤석열 후보가 지금 삼기 신도시를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예. 삼기 예. 예, 신도시가 이제 어디로 될 것이냐 는 그런 게 이제 나와버리면 또 부동산이 또 폭등할 수가 있으니까 음. 아직은 지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윤석열 후보가 지금 삼기 신도시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음. 그래도 공식적인 인터뷰를 통해서 알수 있다 음.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도 조금 있진 없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신규 250만 호라는 걸 짓기 위해서는 부지가 필요하고 음. 부지가 필요하려면 음. 그리고 뭐 공항을 부셔 가지고 만든다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한개그 3기 신도시를 다시 한번 1, 2기 신도시 하, 했듯이 뭐 하겠다라고 인제 인터뷰를 해서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음. 네. 오늘있죠이지명 후보가 윤성열 후보와 함께 일대일 회동 한번 하자. 네. 민생에 대해서 좀 좋은 정책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회동 한번 하자. 근데 아직 윤석열 후보의 캠프 측에서는 얘기가 없더라고요. 자, 어떻습니까? 일단은 윤석열 후보 측 캠프가 구성이 안돼 있어요. 아, 이제 어 예. 저번 주에 해단식을 가졌거든요. 음. 그래서 아직 선대위도 좀안 되어 있고 음. 각 그때 당시 후보들에게 이제 선대위원장에 대해서 러브콜을 지금 보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직 뭐백프리핑 돌아온 것도 없고 뭐 대장님도 잘 하시겠지만. 김종인 예전 그 비상대책위원장을 모시고 오냐 안 모시고 오냐 오십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오늘 인터뷰에서 봤을 때는 아직 김종인 위원장이 뭐 제시 받은 적은 없다라고 음. 아직은 일단은 선을 그은 상황이고 어 지금 이준석 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김종인 선대위원장을 모시고 와서 원톱 체제, 원팀의 주축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또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 대표가 얘기할 정도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아직은 이제 선대위가 제대로 구성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음. 경선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한번 숨 고르기를 하고 또, 또 김종인 위원장을 또 모셔오는 또 방향을 음. 어, 제설 음. 취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제일 좀 핫한 이슈가 홍준표 이제 의원이 백이종군 하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를 도와줄지, 어 그리고 아니면 뭐 평범한 본인 그 말씀하신 대로 당원 의 입장에서 지켜만 보실지 요것도 어 좋은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백이 정군하겠다는 것은 자기의 길을 가겠다는 거잖아요. 도와주지 않겠다는 <laughs> 네. 거거든요 일단 근데 홍주표 네. 후보가 지금 이제 뭐 언론사 인터뷰 는 아니지만 이제 본인의 SNS 계정으로 하루에 한두 개, 세개 정도 뭐 본인의 이야기를 좀 올리고 계시긴 해요. 그래서 2030그 청년들 민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당심이냐 민심이냐 뭐 이런 또 대선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좀 내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뭐 본인이 뭐 다른 길을 가시겠다라고 밝힌 바는 없다. 그리고 어, 전권 교체를 위해서 는 원팀이 필요하다. 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홍준표 후보의 해단식, 캠프 회장식 했었는데 놀랐던 게 청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네 저도 언론 통해서 봤는데 청년이 한 300명 정도 예, 그렇게 인기 많은 이기가보여요 청년들한테 어, 저도 좀 글쎄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아했다라고 음. 좀 보거든요 예, 예. 어, 주변에 이제 2030 청년들을 봤을 때도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었고 어, 예. 예. 근데 뭐 젊은 친구들이 조금 좀 화끈한 화법을도 좋아하고 음. 그리고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저번 대선에 나와서는 졌지만 그래도 당을 떠나지 않았다는 또그 강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그 강점을 잘 이용해가지고 민심을 잘 하셨던 것 같아요. 거기에 또2 0 3 0이 힘을 합쳤고 근데 뭐 이번에 또 아쉽게 이기 를 하셨으니까 지켜봐야 될일이겠죠저 제가 예상컨데. 빈조, 빈 김종인 상임대책위원장님이 오시게 되면 또 홍준표 스타 검사 또 앙숙이지 않겠습니까? 검사 실절 그렇죠. 때. 네. 예. 94년 동안 그러면 가면.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요. 음. 예, 그렇게 되고 홍준표 이제 국회의원이죠? 네네. 국회의원은 그냥 콘카콜라에서 열심히 유튜브로 음. 활동하시면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일을 하시지 않을까. 뭐 회담실 때2 0 3공 청년들에게 다음 정치에 대해서 은원할 음.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음. 또 이야기를 하신 바 있으니까 음. 또 추행보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좀더 더 나아가면 안철수 국민의 당이죠.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 단독 후보 됐습니다. 네. 또 이분이 또 김종인 여자고 또안 맞아요 또 앙숙이에요. 음. 과연 일단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네. 이제 후보죠 음. 완주를 하실 것인지 음. 거기에 대해서 언론사에서 많이들 여쭤봤어요 음. 본인은 뭐 완주 하시겠다라고 대답은 했지만 과연 진짜 완주가 가능한 게임인지 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음. 이제 원 팀을 이루는 게 낫지 않을까 음. 생각을 하는데요 글쎄요 뭐 저번에 그 이준석 당 대표가 버스론 얘기했을 때도 결국은 이제 오지 않으셨어서요. 예. 이번에 이제 완주 가능성 전좀 있다고 봅니다. 아 있다고 봅니까? 네. 아... 본인이 너무 강력하게 완주하겠다라고. 그래, 강력하게. 강력하게 지금 그렇죠? 얘기하고 있어요. 예. 네 번째인가요? 도전 세번세 번째 도전인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지율이 생각보다 높아요. 음. 심성점보다 높더라고. 요 <laughs> <laughs> 근데 그 지지도 10%가 10 약간 넘는데 그 무시 못할지거든요. 음, 음, 그렇죠, 그렇죠. 그게 네. 예 국민의힘으로 간다면 네. 더 훨씬 만 단연 100% 되는 음. 거고 예, 한번 지켜봐야겠지만 네, 지켜봐야 될 문제 중요한 같습니다.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과 사이가 안 좋다는 거는 뭐뭐 뭐 알려진 다 사실이기 음. 때문에 네네네. 자 그래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부동산 그 규제를 오히려 완화를 한다는 건데 지금 정부에서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는 전혀 반대가 됩니다 네. 어떻습니까 일단은 윤석열 후보 측 당내 경선할때그 용적률을 높이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전면 재조정하겠다. 그래서 민간이 참여하는 도심 개발 재건축을 대폭 허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음. 어, 윤석열 후보는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 니까 그러니까 청년 원가 주택이라고 하더라고요. 청년 원가 주택과 청년 역세권 첫 집을 먼저 들고 나왔네요. 음. 원가 주택 한번 설명 드릴 수 있을까요? 청년 원가 주택은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시세보다 네. 싼 원가로 그 주택을 분양한 뒤에 그 5년 이상 일단 거기서 거주를 해야겠죠. 시세면 거. 공시지가로 한다는 네네, 공시지가 거예요? 네, 공시지가보다 어, 저렴하게 일단 분양을 해서 네. 일단 5년 이상 거주를 하면 국가에서 일단 매각을 합니다. 음. 매각을 하고 그 시세 차익의 70% 이상을 보장받도록 한 주택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5년 내에그 이거를 음. 30만 원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아, 저는 이번에 네. 국민의힘 그두 분자 정책 얘기할 때 원희룡 지사의 그 공약이 재밌더라고요. 반반씩 아, 한다. 네네네네. 이득도 같이 이득 보고 네, 실패도 같이. 가치. 그거 굉장히 재밌지 않아요? 아, 저는 되게 그런 거 보고 네. 어, 저희 청년들도 마찬가지지만 부동산값, 내 집값 올랐다고 네. 세금은 많이 내잖아요. 저희가. 그쵸. 근데 집값 떨어진다고 세금 깎아주진 않잖아요. 그렇죠. <laughs>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도 좀좀 통쾌하게 네. 웃었어요. 아, 괜찮은 그렇군요. 거, 괜찮은 이야기 같아요. 저는 정치권 원희룡 지사께 제, 되게 재밌었던 가, 기억이 나거든요. 요즘에 그 원희룡 지사 해, 캠프 해단식을 하고, 근데 음. 음, 해단식을 했다라고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거기에 어떤 지지자 분이 음. 답글 달는 내용 보고 혼자서 저는 어 어떤 다음,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너다. <laughs> 다음에 너다. <laughs> 다음엔 너다. 어... 그렇게 뭐 여러 말씀 안 하시고 다음에 너다. 어... 네, 그렇게까지 이제 당원 그분이 좀 나이도 있으신 분 같아요. 저희 당원 분이신데 음. 어, 그런 리플을 다루실 정도면은 그래도 인정할 수, 부분 인정하겠다. 아 근데 네. 3%밖에 안 나왔어요. 너무 네. 그거 보고 좀 개인적으로 속상하더라고. 재밌었는데 토론회 열여섯번하면서 그렇죠. 어떻게 또딱 네. 당원 투표도 3% 나왔고요. 네. 여론 조사도 3%나왔셨어요 <laughs> 그래서 총합 3% 하셨습니다. 아, 자 유승민 후보 잠깐 얘기해 볼게요. 유승민 후보도 진짜 정책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열번 넘게 토론회 하면서 최고였다 보거든요. 음, 제가 볼 때는 음, 음, 개인적으로. 근데 7%밖에 안 나왔어요. 네. 왜 아, 그렇습니까? 일단 유승민 후보도 음. 당원 투표는 4%밖에 안 나왔어요. 음. 근데 여론 조사에도 11%가 나와서 음. 7%를 음. 차지진 하긴 했는데 음. 일단은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당원들 입장에서도 될 후보에 대해서 선택을 하잖아요. 네. 어, 저희가 토론회를 보면서 항상 그 생각을 좀 느끼곤 2대2 싸움이지 않을까? 대 싸움. 예. 이제 뭐 윤석열 후보랑 음. 원희룡 후보가 원팀이고 음. 홍준표 후보랑 유승민 후보가 원팀이어가지고 이제 홍준표 후보, 그 원희룡 후보랑 유승민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들도 음. 그두 분을 지지하긴 하지만 음. 그래도 될것 같은 분한테 표를 던지지 않았을까? 음. 라고 생각을 해서 유승민 후보의 표는 홍준표 후보한테 몰렸다고 보고요 아. 원희룡 후보의 표는 그리고 유승민 후보한테 몰리지 않았나 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나름 두 분이 네네. 원과 유가 많이 토론할 때 선전을 많이 했는데 네네, 네네, 네네. 오히려 홍준표 후보는 정책 이 많이 준비가 안돼 있었더라고 이번에 <laughs> 도덕적 이야기만 좀 많이를 하셨었어요. 네. 네. 조금 선전한 분들한테 좀 펴갔으면 좋겠다고 네, 했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어서 네네. 자 엄청 논란이었던 그 역세권 첫집 이거 뭐예요? 역세권 첫 집. 예. 네, 일단은 5년간 20만 호 네. 공급이 목표인 역세권 첫 집은 음,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무주택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음. 구상입니다.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에 용적률이 기존에 300%에서 예. 그500% 높이겠다. 음. 이렇게 해서 추가 어, 확보한 물량이 오, 그 반절이죠. 50%를 음. 기부 채널을 받아서 공급을 하면 음. 추가 비용 없이도 공급이 가능하다라고 자신하고 지금 있습니다. 윤석열 캠프에서는. 예. 특히 여, 어, 역세권 첫집 주택은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살고 싶어 하는 무주택 가구들을 위한 공공 분양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는 게좀 특징이겠죠. 음. 자이두 가지 정책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집 어떤 생각하십니까? 일단 먼저 이제 원가 주택이 청년 원가 주택이라고 얘기를 해요. 음. 여기 봤을 때는 야권에 있는 음. 그러니까 여권에 있는 이재명 후보와 차이점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음. 예, 예. 이재명 후보는 기본 주택 그러니까 공공 임대 주택을 늘리겠다라는 음. 거고 윤석열 후보는 청년 주택 임대가 아닌 본인 소유의 그 집을, 집을 이제 늘리겠다 음. 그렇게 해서. 어, 시세 차익을 30% 국가에서 내는 구조다라고 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은 저는 음, 기본주택, 공공임대주택보다는 원가주택이 시장 경제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데 강점이 있고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내집 마련을 기회할, 기회를 어, 가질 수 있는 청년들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천집도 어, 계속 말씀드리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데 음.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의 용적률이 300%짜리를 500% 늘리겠다. 음. 그이중에 이 반절은 공공 기부 채단을 받는 방식으로 주택을 공구한다는 게 이제 포인트인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둘다 어, 호수를 늘리는 것도 좋고 하지만 이 공공 분양가가 얼마에 책정되느냐 음. 이제 이게 나 부동산 정책을 잡을 수 있냐 없냐 차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공 분양가. 네네. 요즘 분양가도 엄청 오르더라고요. 네, 아직까지는 이제 공약집이 제대로 나오진 않았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가 또 우리가 뭐볼수 있는 또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부동산하면 또 이거 결국 세금이에요. 세금 규제. 네. 이거 말아보시죠 부동산 관련 그 세제 개편 그리고 규제 정비에 대해서 우리 윤석열 후보는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하는 등 부동산 관련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일단 현 정부가 양독세를 증거했지만 매물은 늘지 않고 오히려 증여만 늘었다 어, 이런 지적도 했고요 음. 양독세를 최대 90%까지 단계별로 감, 음, 단계별로 감면하고 사주택자는 임기 5년간 양독세 오십 50%를 감면해주겠다고 일단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음. 또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늦춰 보유세급 등 어, 보유세가 급등하는 걸 차단하고 지금 대출이 막혀 있잖아요. 대출이 막혀 교통받고 있는 실 수요자를 위해서 그총 부채 상환 비율, 그 DTI 주택 담보 대출 비율 LTV 등의 규제를 풀겠다라는 계획이도 있어요. 특히 신혼부부나 청년 등의 LTV는 80% 높여주고 현 정부가 투기 우려 등으로 힘을 뺀 민간 임대 주택 사업도 정상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야 이게 그 양도세 결국 이것 때문에. 강남권 서초구나 이런 쪽은 다 국민의힘이잖아요. 네. 어 이것 때문에 그 그래서 강남권 사람들은 다 어, 저기 국민의힘을 다 지지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세수를 부동산으로 하는 게 매년 2조가 넘더라고요. 네. 그 막대한 비용인데 그걸 강남권에서 혼자 내니까 음. 그 사람들이 강남권 사람들이 불만들이 많은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여당을 많이 증오까지 중호, 하고 소얘 기가면. <laughs> 하고 있는데 양도세를 풀겠다고 하게 되면 그쪽은 더 좋아할 거죠. 좀 음. 사람들은 예, 양도세 문제, 보유세 문제. 근데 주, 구, 궁금한 것은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면, 지금 이게 가장 네. 이슈가 되는 게 청년들의 네. 입장에서는 양, 집이 있어야 양도세를 내고 그렇죠. 뭘 하는데 집을 사기 위해서는 지금 대출이 일단 막혀 있잖아요. 대출을 완화하고 하게 되면 이제 집살 것이인데 그 부동산 가격과 또 연계, 연결 연결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부동산 가격 이제 뭐 대출이 80% 이상 네. 그 예전에는 그렇게 80%까지 나왔다고도 음, 하던데 네. 네. 지금 그 60%까지 줄였다가 지금 아 이제 주담보를 막고 있는데 음. 이걸 다시 예전에 80%대로 올리게 되면 음. 현재 그 집들을 내놔도 팔리지도 않아요. 음. 그살수 있는 대출이 막혀 있기 때문에 음. 근데 뭐가 됐든 간에 부동산 경제를 좀 활성화 시키려면은 이거 주담보 풀어줘야 됩니다. 풀어줘야 사람들이 집을 사죠. 어떻게 보면 우리 참여연대 정부 시대 때 농민 정부 시대도. 때 부동산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대, 다, 어, 대출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이 오른 거거든요. 그데 이렇게 된다면 대출 대출 규제를 완화하게 된다면 부동산 가격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총 부채 상황이 LTV예요. 예예. 예, 이게 이거를 이제 80%까지 높여준다라고 음. 했을 때 대장님이 방금 말씀하실대로 많이들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이 있어요. 이제 과연 이걸로 집값을 잡을 수가 있겠네요 오히려 집값 상승이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하지만 지금 당장 제 생각입니다 급한 불은 꺼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갈 곳이 없어요 지금 신혼부부들이나 청년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갈 곳이 있게끔 마련은 먼저 해주고 그다음에 부동산 그 집값을 잡는 정책을 다시 한번 마련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여기 어 대출 규제 푸른다는 공약 전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네네. 그 수수료라고 하죠. 우리 공인 중개사 수수료가 또 바뀌었잖아요. 그 구간 대비해서 결국 뭐 15억 뭐 10억 넘어가는 것들이뭐 거의 50% 이렇게 정도 음. 또 감면됐고 음. 하는데 관련해서 되게 붕산 업자들 얘기하는 게 가뜩이나 거리도 안 되는데 이렇게 수수료 줄여 버리면 음. 어떡하냐? 뭐 먹고 살아야 되냐?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음. 근데 반면에 이게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하게 되면 이게 이건 지금 주거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상가또 네. 이번에 재밌었던 게 수수료 관련해서 상가는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음. 예, 주거만 관련고 원이주거가 음. 높기 때문에 음. 상가는 오피스텔은 전혀 관련이 없고 음. 주거만 이렇게 내려가 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근데 이거 이거에 대한 대출은 규제는 확실히 풀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일단 집값이 뭐 당장 음. 올라가냐 내려가냐 문제가 아니라 음. 갈곳 없는 사람들을 어, 집은 마련해야 될거 아닙니까? 결국 청년이네. 청년 네네. 관련 청년층 대비 공약 어, 준비하면 어, 이렇게 준비하면 되는 것 같, 같은데요. 자, 그 부동산 관련 정책 또 한번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그 활용도가 낮은 차량 정비창이나 예. 유수지 공영 차고지 등 국공유지를 지화화해서 상부데크화하는 입체복합개발 방식 등어 입체복합개발 방식 말이 되기 좀 어려워요. 예예. 예. 동원하면서 공공재원, 공공재원을 투입하지 않고도 매년 4만 호씩 공급이 가능하다라고도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또한 재건축 재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 3기 신도시를 차질 없이 추진해 시장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일기 신도시의 재건축 리모델링을 통해서 주거 수준을 업그레이드하겠다라고 또 인터뷰에서 얘기한 바 있습니다. 음,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서울시의 모든 것들을 재개발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완화한 음,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잘 완화될 수 있게 그그 동안에 보면 아그 어,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 많이 한강역 주변 다 막았었잖아요. 음. 그런데 어, 고인이 되고 나서 그다 풀렸었는데 어, 뭐. 전체적으로 국민의 힘 정책을 따라가는 거네요. 네, 네, 그리고 볼수 있겠고요. 자, 일기 신도시라면 분당일 것 같은데 분당이면 일산을 뜻하는 거네요? 네, 그렇고 저희 부천도 일기 신도시죠. 그 일기 신 신도시? 일기 신도시입니다. 예, 예. 일기 신도그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 예. 뭐또 저희는 이제 부천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고 하면, 음. 저번에 2십일대 총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그, 각 후보들도 이 일기 신도시 음. 재건축이냐, 음. 재개발이냐, 리모델링이냐 음. 여기에 대해서 공약들을 다 들고 나왔었는데, 예. 어 아직까지 지금 일기 신도시가 중동이죠 음. 중동과 상동 쪽에뭐 변화는 크게 있지는 않아요 근데 뭐 포도 마을 쪽에 뭐재 뭐 어, 리모델링을 하겠다라고 음. 부천시에서 밝힌 바도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이제 시민들의 의식 속에서는 얼마 전에 어, 일기 신도시 포럼을 저희 좀 다녀와 봤어요 어 어디서 했나요 이제 저 군포에서, 군포에서? 예, 했었는데 어. 결론은 다른 일기 신도시에 비해서 이제 부천은 음. 어, 개발 그공원 녹지화 되어 있는 그 용적률이 현저히 적다, 적다. 엄청 적다 음. 그러니까 일산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용적률도 있고 그리고 녹지화 공원화 되어 있는 곳이 적절하게 배분이 되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살기 좋은 동네 음. 이런 게잘 되어 있는데 군포를 갔었는데 군포도 마찬가지더라고요그 음. 그러니까 아파트와 녹지가 굉장히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 상동과 중동 보면 아파트만 지금 빽빽하게 들어서 있잖아요. 음. 이게 과연 일기 신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 그 부천 시민들한테 얼마나 더 좋은 것인가? 음. 요 이것도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 네. 군포에서 또 했던 포럼이 네네. 녹지율과 용적률이 네. 부천이 거의 제로다. 제로예요, 거의 아. 꼴등이 일기 신도시 중에 <laughs> 네, 경기도 일기 신도시 중에 꼴찌입니다, 꼴찌. 그렇군요. 자 전체적으로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면 하 어떻습니까? 일단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시장 거래 활성화와 가격 안정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 재건축, 세제 대출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공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리될지와 실현되는 과정에 따라서 영향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바입니다. 자, 그래도 이렇게 정책들이 나와도 네. 지정이나 단점 같은 거없겠습니까 뭐 일단은 뭐 청년 원가 주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약에서는 오년 거주 뒤에 매각을 할때 시세 차익의 삼십 프로를 정부에서 내놔야 하는 부분은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지금 이걸 잘 모르겠어요. 검증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 정확한 공약은 아니기 때문에. 어, 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역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공급 원가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이것도 음. 네, 큰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 세, 저기 저기 어 보통 2년 거주 2년으로 많이 하거든요. 네, 거주 2년. 인데왜 네. 5년이에요? 글쎄요, 이제 뭐그 대통령이 5년이니까. <웃음> <웃음> 저도 이거 좀 <laughs> 공부를 해봤는데 아직 정확하게 왜게나 나와있지가 나와 않아요 지금. 그래서 <laughs> 이런 돌발 질문. 자 그러면 이제 해당 식을 <laughs> 가졌었고 네네네. 공식적 공약은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현재 캠프에서 지금 음. 곧 공식 공약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음. 부동산 공약을 1호 공약으로 내걸 정도로 그 부동산 정책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거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음, 그렇군요 자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정책 한번제 기다려지는데요 오늘 공식적으로 잘 짜진 정책은 뭐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김건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어~ 읊어보는 시간 한 번씩 훑어주는 시간 이렇게 가졌습니다. 인터뷰 좀 가졌고요.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어, 일단 뭐 부동산 관련 게 저희 청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가장 와닿는 거거든요. 음. 내년에 어, 정권이 바뀌게 된다면 정말 이렇게 말로만 하는 공약이 아니라 지, 청년들이 진심으로 내집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공약이 되는, 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년 3월9일 대선을요 키워드 몇 가지를 얘기해 보자면 음. 첫 번째가 부동산. 올해도 아, 부동산. 부동산. 자두 번째가 청년. 청년. 그이두 가지는 뭐 국민 모두가 다 공감하는 거, 거 거는 거고요. 네. 그리고 재밌었던 게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매주 청년들을 만나잖아요. 네. 매주 네. 그만큼 크다는 거 청년. 네, 네, 네. 특히 윤석열 후보는 더 그렇게 청년 만날 수밖에 없어요. 네, 이번에 네. 경선 결과를 통해서 만났지 청년이 이공삼공이 낫다는 거. 음. 이건 이거는 이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네, 네. 이재명도 후보 마찬가지고 이두 가지 키워, 키워드를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 음. 그게 내 대선을 잡는 길이겠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일단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 없었던 청년들이 이제는 음. 자기 우리들 그 피해 피해가 오고 있으니까 아 이젠 안 되겠다. 음. 부모님들한테 설득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음. 내가 살 나라의 후보를 선택하는 거다. 음. 이 후보를 지지해 달라. 음. 이런 식으로 청년들이 지금 나서고 있어요. 예, 예. 예전에 선거 때는 항상 놀러 가는 음. 그런 청년들이 아니다라는 음. 것을 여야 후보가 어,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만더여볼게그 이번에 총 투표 선거인단이 55만 명인가요? 네네 예. 근데 꽤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는데 투표율이 67% 역대급. 네네네.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200만 명이 정도 나왔었거든요. 아, 선대 이거 뭐가 틀린 거예요 정확하게? 일단은 지금 뭐그 예. 인원 수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100% 여론조사였었죠. 예. 예. 예 그리고 음. 국민의 같은 경우 는 당원 투표에 투표. 50%. 예, 그 당원의 비용 납부하는 사람들만 네, 그니까 책임 당원, 책임 당원들. 네, 네 책임 당원들이 50%가 일단은 음.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음. 그만큼 이제 일반 여론조사도 50%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인원수가 조정되지 않았나 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 이, 그 퍼센트만 가지고 하면 되 역대급인데 네네. 인원수가 너무 민주당에 밀리니까 음... 이런 그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당원수가 책임 당원수가 이제 그렇게 나오니까요. 음. 그뭐 책임 당원 50%와 일반 여론조사 50%를 하게 되면은 책임 당원 숫자만큼만 음. 일반 여론조사도 실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인원수가 조정된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의 돌발 질문에 잘 <laughs> 센스 있게 역시 30대 경륜이 있다라고 말씀 마지막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안녕. 빨리 좀 시간이 35분이 지금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laughs> 피디님이 30분 내에 <뒤에> 끊으라고 해가지고. <laughs> 자 오늘 또 육한 시간제서좀 길게 했고요. 네네. 자 바로 마무리 짓기에 오늘 어, 김건 위원장과 자 2022년 대선 정책에서 총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자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부천시의 청년위원장 김건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쁜 자세 직장인 허리 큐 나쁜 자세 학생도 허리. 나쁜 자세 어르신 허리 큐 허리 큐로 허리 펴세요. 저 송해가 자신 있게 추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집값 상승에 분노한 시민들이 집을 사지 않고 전세를 연장했다가 이혼 위기를 맞았다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강하게 비판하고 관련 인사들의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 집값 정상화 시민 행동은 어제죠 어제 시위를 청와대 앞에서 집값 폭등 오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선까지 이제 117일 남았습니다. 부동산 대책을 해결하는 자가 곧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여론선발에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부동산 정책 가능할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대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